12월 연말 정산을 맞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연말 정산 팁을 알려드립니다. 12월 연말 정산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 영수증을 챙기셔야 합니다. 현금 영수증의 소득 공제율은 30%이지만 코로나19로 올해 4월부터 7월 이내에 소비한 금액은 80%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주택 마련 저축은 소득 공제를, 연금 저축과 퇴직연금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월세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연말 정산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블로그를 참고하길 바라며 이외에도 다양한 세금 정보를 국세청 홈페이지와 블로그, 유튜브 등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.